Hey, I'm stepping out, got nowhere to be. I'm gonna find a group, unless the group funds me. Strike a pose, give it up, tonight I gotta move. Yeah, I'm feeling hot, ain't got nothing to prove. Feel good, I got the moves, gotta show you what I got. Bring your friends, but don't tell them, cause now we're getting hot. Hey,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화 콘텐츠 크리에이터 남샨입니다. 자, 오늘은 즐거운 어피니티 포토 사진 편집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피니티 포토에서 전문적으로 전문가처럼 피부 보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건데요. 요게 이제 뭐 포토샵에도 요런 기능이 있는데 프리퀀시 세퍼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사진의 질감하고 색깔을 이렇게 분리를 시켜가지고 편집하는 요런 방법을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색깔하고 질감하고 요거를 이제 분리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데에 이제 얼굴에 이런 잡티가 있다고 해보죠. 이런 잡티가 있을 때 지금 이 잡티가 사진의 어떤 질감 때문에 나오는 잡티인지 아니면은 어떤 사진의 색깔 때문에 나오는 잡티인지 지금 단계에서는 요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은 점으로 만들어져 있고 점은 질감하고 색깔로 만들어져 있는데 질감하고 색깔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그래서 요 잡티를 이 상태에서 그냥 지워버리면 질감도 없어지고 색깔도 변경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보정을 한 뒤에 결과물을 보면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이런 사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전문가처럼 조금 더 프로 모드에서 피부 보정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하면은 프리퀀시 세퍼레이션을 많이들 전문가분들이 많이들 이제 사용을 하시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전문가처럼 프리퀀시 세퍼레이션을 하기보다도 일단 프리퀀시 세퍼레이션을 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최대한 쉽게 그리고 빠르게 피부 보정을 자연스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프리퀀시 세퍼레이션을 하려고 하면은요 일단은 어피니티 포토에서 프리퀀시 세퍼레이션을 줘가지고 사진의 질감하고 사진의 색깔을 분리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메뉴에서 필터에서 밑에 보시면은 프리퀀시 세퍼레이션이라고 된 게 있어요. 요거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은 왼쪽에 지금 회색처럼 색깔이 쫙 빠진 하이 프리퀀시가 있고 색깔이 들어가고 질감이 없어지는 로우 프리퀀시가 있어요. 그래서 하이 프리퀀시는 사진의 질감, 울퉁불퉁한 느낌 또는 뭐 까끌까끌한 느낌 요런 게 이제 하이 프리퀀시가 되겠고 로우 프리퀀시는 질감은 없지만 색깔이 들어가 있는 요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기 메뉴에서 요걸 보시면서 여기 있는 레디어스 값을 조정을 해가면서 처음에 결정을 잘 해줘야 되거든요. 저희는 하이 프리퀀시도 편집하고 로우 프리퀀시도 편집할 거기 때문에 일단 하이 프리퀀시에 이런 질감이 잘 보이는지를 체크를 해가지고 적당한 선에서 한 요 정도 해볼까요? 요 정도 선에서 양쪽을 보시고 요 정도로 이제 내가 피부 보정하면 되겠다. 적당한 선을 맞춰주고 어플라이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레이어 창에 로우 프리퀀시가 있고 하이 프리퀀시가 있죠. 자, 지금부터는 이제 피부 보정을 하면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있는 잡티를 지우고 싶어요. 지우고 싶으면은 여기에 있는 인페이팅 브러쉬 툴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워주면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 요 점이라고 할까요? 여기 있는 잡티가 어떤 텍스처, 그러니까 질감에서 오는 건지 아니면은 색깔 때문에 나와 있는지 지금 단계에서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로우 프리퀀시를 끄고 하이 프리퀀시부터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하이 프리퀀시만 켜두고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여기 잡티가 보이죠? 요거는 이제 질감 때문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 프리퀀시에서 이렇게 인페인팅 브러쉬 툴로 이렇게 먼저 작업을 해가지고 질감에 대한 이런 잡티를 먼저 다 지워줄게요. 지금 이 샘플 사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피부 잡티가 약간 많은 이런 편이어가지고 조금 전문적인 어떤 좀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작업이 필요한데 지금 강좌 영상에서는 그걸 다 다루기에는 이 유튜브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굵직굵직한 것만 좀 지워가지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충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하실 때 여기 어떤 눈을 한다고 하면 이제 눈에 이런 경계선 그리고 이런 팔자 주름도 이렇게 지워줄 수 있고요. 텍스처일 경우에. 그리고 여기 특히 코 부분이 이렇게 해버리면 코 부분이 이렇게 날아가가지고 경계선이 없어지면 코가 이렇게 뭉뚱그려진 이런 느낌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 부분은 가능하면 주의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너무 완벽하게 안 해도 됩니다. 어차피 나중에 그 블러 처리를 하면은 그래도 꽤 부드럽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굵직굵직한 것만 인페인팅 브러쉬 툴로 지워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로우 프리퀀시를 활성화 시키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됐는데, 지금 요 부분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지금 뭐 여기도 마찬가지고 하이 프리퀀시에서 봤을 때는 잡티가 거의 없는데 로우 프리퀀시로 들어오니까 잡티가 더 보이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감은 없어졌지만 색깔에서 오는 잡티인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를 로우 프리퀀시로 바꾸고 요렇게 하면은 또 지워져요. 색깔에서 오는 잡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요런 식으로 색깔에서 오는 잡티들도 로우 프리퀀시를 활성화 시켜두고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해줍니다. 대충 다 됐다고 가정해 볼게요. 원래 요런데 세밀하게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대충 요렇게 됐다고 치고 요 정도면은 그래도 처음보다는 원본 사진은 요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하이 프리퀀시하고 로우 프리퀀시 바꿔가지고 지금 요 정도는 일단 살려놨거든요. 요렇게 해주고 하이 프리퀀시 보면서 이렇게 질감에서 오는 요거를 좀 많이 보정을 해주는 게 나중에 좀 유리합니다. 자, 이렇게 질감에서 오는 이런 잡티들을 다 제거를 해줄게요. 자, 해주고 로우 프리퀀시 켜서 색깔에서 오는 이런 잡티들도 눈에 보이면 이렇게 눌러가지고 제거를 해주고, 자, 이러면은 이제 기본적인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피부를 원래 이게 또 부드럽게 보여주려고 하면 원래는 요런 식으로 전문가분들이 하는 거는 요런 식으로 이렇게 영역을 설정해 가지고 여기에 있는 가오시안 블러를 줘 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부드럽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요렇게 하면 조금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고 작업하기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전문가처럼 할 때는 요렇게 하세요. 지금은 좀 쉽게 하는 방법은 왼쪽에 있는 여기 블러 브러쉬 툴을 이용합니다. 블러 브러쉬 툴. 블러 브러쉬 툴은 말 그대로 이렇게 문지르면은 블러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 프리퀀시로 맞춰두고 이 까끌까끌한 어떤 피부의 질감만 블러 처리를 해줘도 굉장히 부드러운 피부를 보여줄 수가 있고 피부가 깨끗한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하이 프리퀀시에서 이런 식으로 문질문질 해가지고 팔자 주름이라든지 잡티 같은 거는 아까 전에 인페이팅 브러쉬 툴에서 어느 정도 제거를 했기 때문에 제거를 한 다음에 이렇게 브러쉬 툴로 밀어주면은 굉장히 부드러운 피부를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블러 하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코 어떤 이런 라인 이런 라인이나 입 주변 이런 라인은 가능하면은 좀 조금 살려주시면은 조금 더 자연스러운 이런 어떤 사진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부드럽게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이제 지금 하이 프리퀀시만 켰을 때에는 지금 잡티가 거의 없는 걸로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우 프리퀀시 했을 때는 색깔에서 오는 잡티가 요런데 조금 있는 것 같은데 해가지고 조금 작업을 좀 해줄게요. 그 정도면 뭐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하면은 이제 블러 처리도 됐고 잡티도 어느 정도 제거를 했기 때문에 요 정도만 하셔도 사실은 굉장히 방법이 쉽지만 매우 효과적인 사진 보정, 피부 보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만 만들어줘도 전체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자연스러우면서도 피부가 꽤 깨끗하게 보이는 이런 걸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지금 이런데 어떤 주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은 하이 프리퀀시에서 오는 게 아니고 하이 프리퀀시에는 주름이 안 보이잖아요. 아마 로우 프리퀀시에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우 프리퀀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인페인팅 툴로 해가지고 주름 조금 덜 보이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너무 이걸 보정을 너무 강하게 하면 얼굴이 굉장히 마네킹처럼 보여가지고 조금 인조인간처럼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편집하는 스타일은 그런 것보다는 조금 자연스러우면서도
피부가 약간 환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는 이런 걸 제가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정도만 해줘도 원본과 비교했을 때에는 이게 원본이고 편집한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해줘도 굉장히 빠르게 작업할 수 있지만 효과적으로 프리퀀시 세퍼레이션으로 질감하고 색깔을 분리를 시켜가지고 피부 보정을 하는 이런 방식을 활용을 해봤습니다. 이거 뭐 방법은 굉장히 쉽고 인페인팅 툴로 체크를 해가면서 잡티 제거하고 블러 툴로 그냥 문질러 줘버리면은 매우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피니티 포토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을 한번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ey, I'm stepping out, got nowhere to be. I'm gonna find a group, unless group finds me. Strike a pose, give it up. Tonight I gotta move. Yeah, I'm feeling hot. Ain't got nothing to prove. I'm good, I got the moves. Gotta show you what I got. Bring your friends, but don't tell them. Cause now we're getting hot. Last all night. Hey, I'm looking hot out there on the floor.